난 운전면허증이 없어 아직까지.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없어요. 운전을 기능에서 떨어졌어. 몇 번 떨어졌어요? 세 번. 그럼 자격증 뭐 갖고 계세요? 지금은 필요가 없는데 미용 자격증. 아 미용? 어울려요? 네. 나비쌤 막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나비만신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띠, 뱀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용띠의 특성상 똑똑하시고 말 주변이 좋으시고 네. 리더십이 강하기에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인기가 많아요. 이러한 용띠의 신축년 띠 운세로는 네. 불안한 운세가 보여져요. 근데 이번에 내가 띠 운세 네. 준비하면서 느낀 게 네. 내년에는 시비 다툼 이런 게 많아. 띠별마다 내년에 용띠분들도 시비 다툼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관제까지 조심하셔야 돼. 금전적으로도 손재수가 있겠어요. 네. 관리하시고 유지하시는데 신경을 더 쓰셔야 돼요. 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쇠약해지는 운이 들었어요. 나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식으로 네. 풀고 가셔야지 좋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푸시는데요? 나는 산에 가면은 조금 스트레스가 풀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못해요. 가까운 사람들 만나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대화도 하면서 누구도 같이 씻고 네. 이렇게 하면서 푸는데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네. 모임 같은 걸 자제해야 되잖아요. 네. 스트레스 많이 풀고 가세요. 네. 일의 운으로는 일단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세요. 탄탄하게 기본을 잘 깔고 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진행하신다면 손해를 덜 보겠어요. 여기까지 용띠 신축년 운세였고요. 뱀띠의 성향은 일단 마음이 너그러우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섭고 좀 징그럽고 이렇잖아요. 눈물을 맞을 거고. 약간은 그렇잖아. 근데 안 그래. 네. 인내력도 굉장히 강하세요. 네. 그래서 무엇이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마음을 정해.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요. 그래서 실행력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러한 많은 장점을 가진 뱀띠분들 네. 신축년 띠우세로는 네. 일단 뱀띠분들도 나는 삼재예요. 나쁜 건 나비만신이 네. 뭐라 그랬어요? 풀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뱀띠가 삼재인데 뱀띠가 나쁜 삼재는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복삼재로 보여져요. 삼재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점점 좋아지는 운이 될 거예요. 재물은 늘어가는 형국이며 네. 직장에서도 내가 승진운이 있어요. 일단 명예도 높아져요. 네. 공무원 시험, 네. 자격증 시험, 네. 운전면허 시험 보시는 분들 네. 합격운 좋습니다. 뭐 자격증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자격증? 네. 하나 있어. 운전면허증이죠. 난 운전면허증이 없어 아직까지. 운전면허증이 없다고요? 없어요. 운전을 기능에서 떨어졌어. 몇 번 떨어지셨네요? 세 번.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창피한 텐데. 그래서 포기하신 거예요? 아 근데 나는 머리가 나쁜 건 아닌데 네. 운전면허 시험이 네. 어려워. 왜냐면 난 놀이기구 타는 것도 너무 힘들어. 아 그래요? 그래서 운전이 사실 무서워요. 아, 그럼 자격증 뭐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필요가 없는데 미용 자격증. 아 미용 디자이너 뭐 해요. 지금은 뭐 무당이 돼서 지금 필요가 없지. 아니 근데 좀 어울리실 것 같아요. 어울려요? 네. 그래서 결국은 네. 재물운도 좋아지고 네. 합격운도 있고 네. 승진운도 있어요. 네. 뱀띠분도 좋습니다. 네. 파이팅하세요. 여기까지 용띠. 뱀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021년 신축년 좋은 출발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네. 나비만신이 기도할게요. 힘내세요.